오프로드를 사랑하시는 오프로드 라이더 여러분들에게 조언 한 가지. 아, 저도 오프로드 좋아했죠. 그래서 여러 가지 부츠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. 뭐 기르니 트라이얼 부츠,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올로드 살때 썼던 부츠들. 그다음에 알파인스타 그 테크 8. 그다음에 당시 정말 최고가였던 BMW GS1 부츠. 근데 이거를 이제 한 4, 5년을 짱 박아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, 보시면 멀쩡했던 신발들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플라스틱이 경화되면서 다 깨져버렸어요. 여기도 뭐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. 뭐 여기도 이 멀쩡했던 제품들입니다. 이렇게 다 깨져버렸어요. 여기도 뒤에 보시면 다이 플라스틱 경화되면서 쫙그 로고를 따라서 그냥 깨져버렸습니다. 여기도 플라스틱 부품은 다 깨졌어요. 경화되면서.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. 보세요. 멀쩡했던 신발들입니다. BMW GS1. 근데 보시면 여기 스트랩이 들어가는 자리인데, 요 벨크로를, 아니, 여기 바느질을 따라서 여기 있던 게 부러졌고요. 요거는 아예 플라스틱이니까 안 깨지는데, 여기 보시면 마치 누가 일부러 깬 것처럼, 여기 보세요. 여기 바느질 들어가 있는 부분들, 또 여기 보이시죠? 그럼 또 여기. 여기는 완전히, 얘는 이렇게 발목 부분이 완전 나가버렸습니다. 여기도 이게 멀쩡했던 제품들입니다. 뭐 충격받았던 제품들도 아니고요. 얘도 자, 이런 경화를 막아주는 제품이 있어요. 원래 강력 추천하는 제품인데 제가 안 썼어요. 가지고 있었으면서 요 에어로스페이스 프로텍 찬츠 303. 요게 인조가죽이나 플라스틱 부품에 주기적으로 발라주잖아요? 그럼 이게 경화가 안 됩니다. 근데 제가 바이크를 안탄지 오래돼가지고, 한 5년, 6년을 창고에 박아놓고 관리 안 했더니, 다 저렇게 돼버렸습니다. 요거 하나 사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면요, 저런 제품들 돈 아낄 수 있습니다. 에어로스페이스 프로텍탄트 303. 국내에 다 쇼핑몰에 있는 제품이에요.